수원에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는 도경천원사입니다. 얼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바이러스 자체는 사람들을 역학을 볼 때 어떤 면에서 모든 게 사람마다 생각 속에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학으로다가 보면 60갑자로 흘러지만 12지신을 보게 되면 12지신의 3년 주기로다가 전 세계의 공포 속에서 살게 하는데 그 사이에 사스, 신종플러스, 메르스, 코로나 공포 때문에 떨고 있는 시기가 무진장 많았어요. 왜 3년 주기, 5년 주기로다가 그게 굉장히 사람들을 갖다 불안 속에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을 맞아서 맨날 이 재앙을 맞을 때마다 애쉬는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애쉬를 하면서 그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갖다 생각을 못했죠. 애쉬할 때는 거미도 있었고 살인 진드기 불개미 쪽으로다가 많이 애쉬를 하면서 그는 사스나 메르스를 갖다가 공포로다가 그는 움직이는 갖다가 많이 사람들을 갖다가 공포 속에 떨게 만든 게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긴장 속에서 숨을 쉬고 어둠 속에서 빛을 갖다가 봐야 하는 시기인데 6.25 전쟁 때 살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똑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2년 동안 고통과 시련을 겪고 안정되는 시기는 6년이 걸렸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음력으로다가 8월 달이 지나서야만이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9월 달이 돼야 좀 많이 사그라졌다고 저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네. 또 다른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또 희한하게 또 이 코로나가 잠재해지면은 내년 2021년도에 또 큰 재앙에 또 들어와서 병으로도 들을 수도 있지만 물로다가도 움직여서 그는 시련을 많이 겪어질 수가 있는 시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도 들어오지만 땅의 물의 기온으로 인하여 지진으로 병사가 같이 올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 주기로는 물로 인하여 많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그 애시를 봤을 때는 바람으로 인하여 태풍, 번개로 인하여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그 고통도 굉장히 올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볼 수가 있으니 그거를 참고하시고 좀 조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네. 그런데 무속인이시잖아요. 네. 선생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기도라든지 네. 아니, 뭐 수건도 많이 하셨잖아요, 선생님. 수건도 많이 하죠. 명산대천에 다니면서 산을 갔다가 산을 받고 다니면서 기도를 할 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나라가 시끄럽고 세계적으로다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인간들은 자체 불안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는 거는 경제를 갖다가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 시민 자체의 마음을 일단은 편안하게 만들어줘야만이 안정권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빌고 다닙니다. 그래서 쉽게 당이 구분이 돼서 서로가 싸움이 많이 있잖아요. 싸움이 많이 있는데 통합이 돼가지고 서로가 운운이 잘 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잘 살리게끔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빌고 다녀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기울이지 않고 시민들을 안정 속에서 살 수가 있고 경제를 살 수가 있으니까 슬령님 전에 빌고 있습니다.